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비트로닉스의 신작 옥타하이브 V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재탄생된 옥타하이브 V2는 연주자의 잠재된 창의력과 퍼포먼스를 극대화해줄 달콤하고 짜릿한 하이 옥타브 퍼즈입니다. 70년대 옥타 퍼즈의 아이코닉한 사운드를 계승하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옥타 퍼즈로서 빈티지한 사운드와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비트로닉스 기존의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1기 2기로 나눠야 될까요? 마크1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 진짜 감각 있는 고물상에서 이 버려진 폐 금속들을 모아다가 진짜로 수작업으로 망치를 두드려 가지고 이 케이스에 담아서 이 마치 진짜로 이 사이버펑크 뭐 아니면 뭐 아무튼 세기말 감성을 가득 담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CB 혹은 이제 최근에 다뤄봤던 이펙터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같은 브랜드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이 감성은 가지고 있지만 외관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상품 설명에는 나와 있는데 지미 핸드릭스가 이 검은색 군복인데 금색 자수가 엄청 들어가 있는 그렇죠. 되게 유명한 옷이죠. 그 군복에서 디자인을 착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비트로닉스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옥타이브 마크 1과 버전 1과 이 버전 2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달라졌다 느낌이. 하지만 이 옥타 하이브만의 그 감성, 저희가 이제 비트로닉스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충격,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이전에는 토글을 사용을 하면서 약간은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편한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찾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시그널이 서킷을 통과하기 전 인풋 볼륨을 설정합니다. 허니 이펙트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마스터 볼륨입니다. 풋스위치를 눌러 버즈 모드와 옥타브 모드를 손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버즈 모드는 파워풀한 리프와 코드 플레이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강력한 하이게인 퍼즈톤을 제공하며 옥타브 모드는 매혹적인 옥타브 하모닉스를 생성을 합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누를 때마다 모멘터리로 보이시죠?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누를 때마다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 누르게 되면은 모드가 변경이 돼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모드의 연주를 즐기실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내가 옥타브가 필요하다 그때는 모멘터리로 밟으면서 연주도 가능하시고 껐다 켰다가 굉장히 자유롭게 네. 머리를 잘 썼어요. 네. 네, 일단 그 비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건우 씨도 네. 직접 구매해서 로얄 젤리. 네, 로얄 젤리 쓰고 있죠. 그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리뷰어들이 샀다라고 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좀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클린톤 한번 들어보죠. 네. 자, 레스폴과 트윈 리버브의 조합이었고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지금 허니 노브 그러니까 개인량을 최대한 올린 상태인데 굉장히 이제 광폭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허니 노브를 12시 방향으로 한번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비트로닉스의 이펙터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헝그리 로봇의 이펙터들은 진짜 미친 사람 진짜 미쳤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비트로닉스의 이펙터들은 정말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가 미친 사람을 연기를 했을 때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를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굉장히 점잖고 중후한 연기자가 광적인 인물을 표현을 할 때 얼마큼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이 친구도 보면 아까 허니노브를 끝까지 돌렸을 때는 와 막 이게 내가 이펙터를 조절을 하는 건 조정을 하는 건지 이펙터가 나를 조정을 하는 건지 모든 광폭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면 노브를 돌림으로써 또 이렇게 친절한 사운드도 연출이 되는 멋진 페달입니다. 이제 모드를 오가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 다시 게인은 끝까지 올렸고요. 치고 계시면은 제가 한번 모드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네요. 역시 비트로닉스다. 이 퍼즐을 좋아하는 연주자 혹은 나는 좀 더 유니크한 사운드의 드라이브 사운드 개인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한테는 비트로닉스라는 브랜드는 정말 이 큰 대안이며 맞습니다. 한 줄기의 빛과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버전 1의 그 이 미친 감성도 정말 사랑스럽지만 맞습니다. 이 비트로닉스는 이 디자이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브라질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어떤 디자이너가 메인 디자이너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굉장히 센스 있고 음악뿐만 아니라 이 미적 감각이 엄청 뛰어난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로닉스의 이 이펙터를 만날 때마다 이 심장이 계속 뜁니다. 이게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 회사 대표 그리고 이 집단 모르겠어요. 뭐 도대체 뭐 뭐에 영감을 네. 받고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사운드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 자체도 가보면은 음악적 장르가 굉장히 이제 역시나 그쵸. 되게 다양하다고 하들 합니다. 그리고 뭐 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변에 이제 이 친한 친구가 이제 브라질 음악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물론 그 친구들은 이제 퍼커션 쪽인데 라퍼커션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두 형제가 이제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그 쪽의 그 흥 에너지들이 이 남미 쪽 에너지 제가 이번에 이제 남미 투어에 브라질이 드디어 네. 이제 가요. 브라질만 안 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뭐 에콰도르도 가고 뭐 못 가본 나라도 꽤 많이 가게 됐는데 이 남미 쪽 사람들의 열정, 그렇죠. 그 패기 이런 게 보이는 도시들이 있고 또 반대로 제가 칠레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의 점잖음, 뭔가 약간 여유로움. 근데 아무래도 그건 좀 백인 비율이 많은 나라일수록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칠레 같은 경우는 백인 비율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그 남미 사람들의 그 정서가 그쵸. 특유의 정서 이 이펙트로 좀 느껴지지 않나. 맞습니다. 그 자신들의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제가 남미 갔을 때 제일 약간 연주를 하면서 약간 황당하면서도 웃기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발라드를 부르는데 춤을 춰요. 발라드를 들으면서 막 웨이브를 타면서 춤을 추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아 우리랑 정말 DNA가 다르구나. 다르죠.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한 주편 드릴게요. 네. 아, 이 비트로닉스에 대한 그냥 한 주편입니다. 방금 말했던 이 말인데 우리랑 DNA가 다르다. 이렇게 드릴게요. 정말 내 자신이 꾸리고 있는 페달보단에 순간적으로 이제 확 가는 어떤 정말 이 한 면을 뒤집어서 공기를 확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페달을 원하신다면 이 비트로닉스 이 페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광기 광기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저기 은식 씨나 저도 사람 좋게 이렇게 실실 웃다가도 확 튀어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 발작 버튼이 확 눌리면 누구에게나 광기는 있습니다. 비트로닉스의 모든 제품들이 정말로 연주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광기를 가진 맞습니다.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연주자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달나라에 가기 때문에 매력 있는 이펙터들도 있지만 이외성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이펙터들도 있지만 연주자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광기는 상상할 수 없는 무기라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기 한번 소장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비트로닉스의 제품들은 대부분 다 좋은 평점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저희가 화면에 잘 안 남기는 거예요. 상품 설명에 보시면은 그 때깔 엄청나고요. 실물을 보시면 많이들 놀라실 만한 멋진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외관이면 외관 사운드면 사운드 모두 매력적인 이펙터이기 때문에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먼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